제사막 제1장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국경에 있는 벌판, 멀리 바남의 숲이 보인다. 맥베디에게 추방된 스코틀랜드의 망령자들이 조국에 돌아갈 날을 갈망하며 합창, 학대받은 조국을 노래한다. 이어 성이 불태워지고 처자가 살해당한 막두프가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로서 그들을 구해내지 못한 안타까움을 아리아, 아아, 아버지 손을 로 노래한다. 악보 9. 거기에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전 국왕 둔칸의 아들 말코름이 도착. 바남의 숲을 잘라서 그 가지로 위장하고 진격할 것을 명령하고 막두프와 함께 복수를 맹세한다. 제2장 맥베드 성 안의 넓은 방, 밤, 전주국에 있었던 악보 1. 악보 1의 선율이 연주되고 위사와 시녀가 최근의 맥베드 부인의 이상한 동태를 이야기하면서 들어온다. 그 뒤를 손에 등불을 들고 몽유 병자와 같이 얼빠진 눈을 한 부인이 들어온다. 그녀는 밤마다 성 안을 헤매다니며 손에 묻은 핏자국을 씻어내는 동작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아리아, 없어져 버려라. 저주스러운 이 자국아를 노래한다. 악보 10. 제3장 맥베드 성 안의 한 방. 말코름이 적 잉글랜드와 손을 잡고 맥베드를 공격해 온 것을 알고 마녀 예언대로 자기에게는 무적의 힘이 있다고 믿고 있는 맥베드는 반역자 놈, 젊은 놈에게 질소냐 알라고 아리아, 연민도, 명예도, 사랑도를 노래한다. 악보 11. 그때 시녀들이 부인의 죽음을 알려오고 한편 병사들은 바남의 숲이 움직이면서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알린다. 맥베드는 불길한 예언에 절망하면서 죽음이냐 승리냐를 외치고 병사들과 함께 출전한다. 음악은 끊기지 않고 무대 뒤에서 부는 나팔 소리 속에 제4장으로 바뀐다. 제4장 고지와 밀림에 둘러싸인 넓은 평지의 전장, 막두프가 맥베드를 몰아세우고 있다. 아직도 마녀 예언을 믿고 있는 맥베드는 여자의 배에서 태어난 자에게는 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막두프는 나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배를 자르고 나왔다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듣자 맥베드의 신통력은 사라지고 자신과 용기를 잃은 맥베드는 마침내 막두프의 칼에 쓰러진다. 여기에서 현재의 판에서는 삭제되어 있는 맥베드의 죽음을 노래할 때가 있다. 무대 뒤에서 승리의 함성이 들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추방당했던 망명자들과 잉글랜드의 병사들에 둘러싸인 말코름이 나타나자 막두프는 말코름을 새 왕으로 맞이하고 일동 승리의 기쁨을 소리 높이 노래한다.
Corriamo a salvare. Gloria, gloria, gloria.
Oh!
Andiamo a letto.
Thank you.